네,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낙폭을 또 깊게 파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와이라노 왜 이렇게 빠지는 종목 이게 선 이게 위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GNC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먼저 선정을 했는데 어제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러니까요. 급등을 했어요. 근데 상한가 터치하고 조금 밀리면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오늘 바로 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하고 연계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시장이 빠질 때도 개별 종목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부터 바로 밀리네요. 일단 밀리는데도 일단은 결론은 조금 버텨보자라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발전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너지 테마로 해서 종목들이 이제 많이 테마성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예. 거기에는 약간 좀 소외된 감이 있는데 이건 에너지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플라스틱 테마, 나프타 관련해가지고 그런 플라스틱 테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최근에 그 플라스틱 관련 나프타 관련해서 이제 코롱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새우그룹을 MPK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프타라는 게그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나프타를 추출을 하는데 이게 열 분해를 관련해서 합성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업을 지금 이 회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나프타라는 그게 지난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게 거의 한 5조 3천억 정도 수입했다는데 이게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근에 올라가는 플라스틱 테마가 나프타와 연관돼 갖고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그 나프타의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나프타가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과 섬유 쪽인데 이쪽에 지금 가격이 14년 만에 거의 그 나프타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일단 뉴스로 나오면서 그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또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GN1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37%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지금 GNC 에너지가 그 회사가 이제 수소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수소 관련해 갖고 내용이 또 좋은 게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에 나쁘지 않다 해서 어제 이제 전적으로 나프타 관련 플라스틱 테마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올라갔다가 오늘 차익 매물로 무너지는데 일단은 이 회사 작년 그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6억이 났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한 19%가 줄어든 부분인데 그 전해도 한 25%가 줄었으니까 그 전에 2000년, 2001년 영업이익이 계속 축소가 되거든요. 축소가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어우러지다 보면은 실적이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계속 축소되면서 실적 부분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각광을 받지 못했다면은 올해는 새로운 테마성,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돼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로 연관되어진다면은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아, 현재 가격대에서 이렇게 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중에만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약간의 박스권에 갇힌 그런 형상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마성 붙어주면서 이제 연휴 전날 21%까지도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오늘장 10% 낙폭 기록 중이고요. 5,220원의 흐름인데 그럼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현재 가격대 비해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성이 있다 예.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매수한다라면은 상그 윗부분은 매물 때한 마지막 부분에 7,000원 선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목표가는 7,000원 정도를 바라보고 매매를 하시고 지지선이 붕괴되는 부분이 한 4,500원대. 그러니까 전 저점 그 이전에 오래전 이전에 저점이 연결되면 한 4,500원 선이 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지지선을 형성 하락을 하면은 일단 손절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지선은 4,5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10%까지도 낙폭이 나오면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답답하시겠네요. 예, 이 GS 리테일이 예. 꾸준하게 잘 버텼어요, 최근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는 데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기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급락한 원인은 예, 실적이에요.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많이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어떤 테마성 여러 가지 테마를 가다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장이 많이 빠지고 대형주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나올 수 있는 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1분기 실적들이 소수들이 발표가 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40% 수준밖에 안 왔으니까 60%가 빠진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나온 게 1분기가 273억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빠졌고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가 한 660억 정도로 좀 봤는데 273억이 거의 60%가 하락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컨센서스 대비해서 저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면서 빠졌는데 단기 순이익은 거의 뭐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85%가 빠졌어요. 근데 매출은 올랐어요. 2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떨었다. 무슨 일인가 뒤져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신사업을 투자를 예. 하는데 대표적으로 펫 관련 펫 네. 그 펫 관련 식품 쪽 하는데 그 1위 회사가 그 어바웃 펫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펫 프렌즈라는 게 그 2위 회사가 어바웃 펫이라는데 네. 이 어바웃 펫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펫 사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신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리턴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1위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신사업 투자 금액 대비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 부분 여러 가지 그 더딘 마진 회복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인 회사 기본 실적은 올랐는데 새로운 곳에서 만약에 까먹고 있다 이런 쪽에서 좀 고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가 거의 한 50만 주 가까이 지금 40만 주에서 계속 오후가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 거의 5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그 동안은 기관이 좀 받쳐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받쳐줬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조금 탐색 매수 쪽으로 탐색을 했다가 바로 그냥 매물을 그냥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데 이 회사가 외국인 지분율이 좀 적어요. 네. 7%고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BGF 리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 30% 외국인 지분율이 돼 있거든요. 근데 GS는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도 낮은 데 비해서 주가도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오려는 기미를 보이다가 빠져나가는 쪽 계산에는 현재로서는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겠다. 특별한 재료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은 대형주는 실적을 갖춰야 되는데 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못 갖춘다. 외국인 매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이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미련을 갖지 마시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네.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전 저점이에요. 2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글쎄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참 힘들게 좀 지속될 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도 수급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시장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와줘도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S 리테일 오늘 10%대 낙폭 26,300원 흐름입니다. 시점 좀 리포트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함께 체크하시고요. 손절 라인 2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볼까요? 네, 이 종목도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뿐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도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체크할까요? 게임주 관련해서 통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노는 문제를 더
덮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 관련주가 뭐 메타버스니 NFT니 하면서 끝도 없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코로나가 오미크론 재확산되고 네.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곡물의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원 문제가 막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이제 예. 급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거는 또 중국도 걸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 봉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판호도 안 열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게임주를 엄청나게 짓누르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짓누르 상태인데 이제 다 왔느냐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한번 바닥권 한번 점쳐보자라는 생각이에요. 무려 이게 작년 2011년 11월 말 고점이 24만 5천 원이었는데 무려 네. 70%가 빠져서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게임주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클래프톤이나 폴어비스 같은 것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한 56% 수준이거든요. 근데 70% 빠졌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는 거의 77%가 빠졌어요. 그럼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빠질 거냐? 아니거든요. 실적 좋아요. 게임사가 실적이 다 좋거든요.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974억을 벌어들였는데 예. 그 전에 적자 12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적자를 작년에 흑자를 완전히 돌려놨는데 올해 그러면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올해 나빠지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1분기 상황 봐서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실적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에서 2배까지 예. 일반 컨센서스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적이 나빠지진 않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는 쪽에서 한번 방점을 찍고 이제는 한번 들어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위메이드 맥스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NFT 뭐 그 P2E라고 해서 이제 버는 게임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지만은 동남아 쪽에서는 약간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막으니까 이 회사가 가상화폐 관련을 두바이로 또 옮겼어요. 본사를 그러니까 지사를 옮겨가지고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관련 그 게임을 하면은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위맥스라는 토큰을 갖고 자체 토큰을 갖고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게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P2E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막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런 쪽에 자체 플랫폼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견실하다, 실적도 좋다, 주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8만 원선 기준으로 매수가 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동안에 거의 한 4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 바로 한 2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외국인 매매하고 연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외국인이 매수가 시작됐거든요. 오늘 바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 오늘 매도했다고 계속 매도가 안 될 거예요. 잠깐 오늘 매물이 나온 거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이 주가는 분명히 외국인과 연계해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올 상황이 상당히 커지는 거고 외국인이 건들지 않으면 걔는 정체되지 빠지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외국인 매매에 대응하는 대로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현재가 만약에 이제 매수한다면은 목표가는 일단은 전 고점 부분 차트 보시면은요 예. 한 11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 없어요. 이게 11만 원대가 매물대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한 11만 원대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6만 5천 원 정하는데 이게 주봉 봐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봉도 끝없이 빠졌죠. 자, 월봉을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월봉이. 근데 이 월봉이 상당히 그동안 한번 무너진 적이 없는 최근에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월봉에는 장기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6만 5천 원을 지지선으로 네. 하는데 그 이하로 또 떨어진다면 이것도 재미없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업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성장주 메타버스 NFT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버티면서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위메이드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72,300원 선이네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